짧게 찍어보죠. 이게 R5 노출 보정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요거 Q모드 누르시고 요거 노출 보정 누르시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거나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아니면 여기 휠 요 휠 버튼을 돌려서 이렇게 갔다가 아 이건 그거 이건 브라켓팅이다. 이건 브라켓팅 쓰지 마세요. 요걸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아마 두 번째 방법을 쓰실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요걸 돌리면 바로 노출 보정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 그냥 바로 적용돼요. 그냥 노출 보정을 완전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적용돼요. 이게 TV 모드일 때는 노출 보정이 이쪽이고 모드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는구만. 자, AV 모드로 가게 되면 아마 이게 노출. 어? 아, 이거 똑같이 이걸로 해놨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기본 설정의 R5에서는 AV 모드에도 요걸를 노출 보정을 기본으로 잡았어요. 이 표시는 이거. 이거. 아니 이건 이거지 이거. 이거. 이게 U처럼 밑으로 돼 있잖아 이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 위에 거지. 요걸로 조리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아직 메뉴 깊게 안 들어가면 남의 이거 설정 가능할 거예요. 자기에 맞춰서 이거를 조리기로 하든지 이걸 노출 보정하든지 이거 하면 될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중국기 이상에는 이런 설정법이 다 들어있어. 자기 편한 대로 맞춰주면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이게 편할걸? 이게 나을걸? 하던 대로 여기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M 펑션 키를 눌러서 여기서 노출 보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걸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건 아마 잘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편한 게 밑에 있는데 굳이 그쵸? 네. 그래도 기능은 있으니까 알고는 있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노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